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컨텐츠산업 원용기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용기 실장은 문화컨텐츠산업실의 주요 업무인 영화와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음악, 대중문화예술, 패션,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및 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CJENM 정태성 영화사업 부문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태성 부문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제네시스 픽처스, 쇼박스 등을 거쳐서 지난 20년간 영화업계에 몸담아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CJENM이 아시아기업 최초로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에 한국영화 18편의 필름을 기증하고 또 해외 유수의 교육기관들과 손잡고 한국문화의 한류 세계화 확대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어서 KBS의 김형준 수석 PD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김형준 PD는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컨셉트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기획하며 최근 KBS 글로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글로벌 뉴캐스트 쇼인 A Song For You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은 한국 이름도 가지고 계세요. 이만열이라고요. 경희대 국제학부 부교수이면서 아시아 인스티튜트의 소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또 동아시아 고전문학과 현대 국제관계 및 과학기술에 관련한 학술정책 업무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실까요? 네, 빅텐트 서울 2013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제가 하는 일이 기자니까요. 사실 한 분 한 분 다 인터뷰를 하는 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뵌 적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이 자리가 더 귀한 자리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한국 문화와 인터넷,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사실 이분들 한 분 한 분들께서 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어떤 흐름으로 오늘의 패널을 진행할지 먼저 아젠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한류의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확산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한국 문화를 세계화시켜야 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그 당위와 또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현 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냥 느끼고 계신 것과 이분들이 현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것,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 사이에는 약간의 또 간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재 한류의 주소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한류의 확산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상이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챌린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 가야겠는지 과제에 대해서 네, 그 정도로 저희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끼어드셔서요. 좀 재미있는 그런 패널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류의 확산에 대해서 또 한국 문화를 세계화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왜 한국 문화의 확산과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측면에서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것을 향유하게 될 세계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원용기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류 백서라는 것도 발간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한류의 세계화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가져다 주고 있는지 이제 그런 말씀들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실장님께서 우리 문화를 세계화해야 되는 이유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문화를 세계화해야 하는 뭐 당위성이랄까 이런 당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서도 왜 우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현재 인기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문화를 어떤 삶의 양식, 생활 양식으로서 문화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 속에는 가치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로부터 영화로부터 최근에 케이팝에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어떤 그 가족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애를 강조한다든지 또는 선악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보편적으로 또 보면은 전쟁과 평화라는 어떤 그런 그 보편적인 가치들이 우리 다양한 콘텐츠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런던 한국문화원장으로 작년 11월 달까지 한 3년 반 동안 이제 근무했었는데 K-POP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그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한 30명 정도 젊은 층을 이렇게 뽑아서 K-POP 아카데미라는 것을 12주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세션은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K-POP에 대해서 어떤 부모들과 좋아하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K-POP에 왜 K-POP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이 있는데 K-POP의 가치에 대해서 근면성, 열정이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문화원에 근무하면서 문화원에서 K-POP 행사를 할 때 수업을 속된 말로 땡땡이 치고 오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야, 이 젊은 친구들이 좀 우리로 말하면은 좀 불량 학생들이지 않았나 이런 그 선입견도 있었는데 그때 그 세션에서 얘기가 우리나라 K-POP 아이돌 스타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본인도 학교 생활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학교 수업 성적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가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POP을 통해서 K-POP 아이돌을 통해서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근면성 그리고 본인도 어떤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결과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친구들 관계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성적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당위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 뭐 다양한 콘텐츠 속에서 우리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특히 그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비단 영국 문화원에서 영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그런 직접 뭐 음식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여러 노력을 하신 것을 직접 현장에서 저도 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비단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한국 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런 어떤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만열 교수님은 외국 분이시거든요. 한국 분이 아닌 유일한 지금 저희 패널리스트 중에 외국 분이신데 특이하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 문화에 정통하신 분이세요. 우리나라는 현대와 고전 문화를 다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중일 문화를 좀 비교해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한국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권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도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실제로는 제가 원래 학부 때는 중국 학을 했고 일본에 한 6년 더 살았지만은 이제 와서는 한국이 가장 그 문화적인 활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제도적인 유연성도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문화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국 문화 뭐 절대적인 그 요소 아니고 어떤 이 순간에서 뭐 제가 계속
반드시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한국은 아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향후 한 5년 동안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 문화적인 그 표준이나 기준을 설치한다면은 한국이 세계적인 대란힘이 생겨요. 그때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만큼은 한국의 전통에 다시 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주해서 새로운 문명을 우리 현명하게 만들면은 한국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기대하고 있어요. 네. 요즘은 그 새로운 문화, 동아시아는 미래에 있다고 우리 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뭐 대단한 그 경제력이나 그 규모가 크고 그렇지만은 뭐 사실 살아보니까 사실 불편한 점 있고요. 일본이 또 대단한 문화적인 그 전통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만큼은 활발하지 않은 그 현실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가장 유리한 그런 가능성이 있고 뭐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실제로 또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신다니까 더 네. 이렇게 긍지가 느껴지는데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화제의 신간을 내셨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화, 특히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지금이 이 기회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두 분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류의 현 주소와 관련해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먼저 김영준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A Song for You라는 게 KBS에서도 사실 굉장히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어떤 한류의 현 주소와 실제로 밖에서 오는 외부 세계의 피드백을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 지금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 우리의 전통,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전통 문화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문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것이라고 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이 모바일 폰을 갖고 다니는 애들은 전 세계 한국의 10대나 미국의 10대나 일본의 10대나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그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거리를 찾아 헤매는 그 연령 집단인데 이유가 어찌 됐는지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으나 지금 이 순간에 그 세대들한테 K-POP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중심되는 트리거가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것은 그 사실 젊은 세대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렇게 다 고정된 시간에 모여 앉혀놓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디지털 기기의 발달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편할 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뭔가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게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런 트렌드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이런 새로운 흐름에 만족을 시킬 거냐라는 고민에서 그 사실은 되게 첫 번째 기획은 되게 좀 구태연한 기획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K-pop 잘 나가는 K-pop 스타를 잡고 한국 요리를 소개하는 그런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뻔한 기획이죠. 그러니까 아, K-pop이 잘 나가니까 한국 문화, 음식, 그래서 가수들이 돌아가면서 한국 요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이게 새롭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한 거는 그 동영상 밑에 빼곡히 달려있는 그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댓글의 포인트가 요리보다는 오빠한테 있는 거예요. 오빠가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오빠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지 한국의 비빔밥이 우수해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원초적으로 지금 세대가 원하는 거에 좀 더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네. 그때 저희가 떠올린 것이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라디오 쇼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10대 때 라디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디오를 듣는 이유가 대부분 엄마랑 싸우기 싫어서 문장구고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틀고 그 라디오에 자기 이야기를 써서 보내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 이 느낌을 어떻게 새롭게 전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아 그러면 엽서를 쓰던 거를 네 핸드폰으로 너를 찍어서 너는 누구고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친구고 어느 오빠한테 무슨 노래를 듣고 싶다는 걸 보내라 우리한테. 근데 이게 참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팬들한테 그런 사연을 받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누구나 그냥 네, 핸드폰 네. 꽂아놓고 하면 되니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신반의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연이 오는 나라가 한 140개국 정도에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그 에피소드를 보는 나라의 수가 한 190개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느낀 건 뭐냐면은 아 뭔가 이게 한국 문화하고 독특하고 너희들이 좀 바라가 아니라 여기 니네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참여해봐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시리아에서 사연이 왔습니다. 그 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그래서 14세 소녀한테 왔는데 이렇게 되게 화질도 나쁜 자기 집 부엌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나는 14살짜리 누군데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랑 친했던 친구들이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단짝 친구랑 같이 즐겨 듣던 저스틴 비버의 노래를 니쿤 오빠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사연을 보내줬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서 이제 방송 입장에서 되게 핫한 네, 아이템이잖아요. 네. 와, 근데 며칠 뒤에 미국에서 똑같은 사연이 왔는데 걔는 시리아를 떠나온 애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 시리아 소녀와 같이 듣고 싶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 조국의 위험한 땅에 친구들을 놓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걔랑 같이 즐겨 듣던 노래를 듣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방송에 소개를 했고 네. 그래서 니쿤이 불렀죠 그걸. 네, 네, 지 노래도 아닌데 네. 불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페이스북에다 그 포스팅하고 했는데 그 밑에 전 세계의 10대들이 그 두 소녀한테 힘내라 너희들의 우정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연들을 막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그 소녀들을 좋아하는 애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그것들 그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가는 걸 커뮤니케이션 봤거든요. 채널로서. 그래서 어찌됐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한류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약간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특정 집단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자발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여기다 인풋할 수 있게 해주는 네, 네. 어떤 하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 처음에 기획하실 때는 예, 생각을 예. 못 하셨던 부분이죠? 그런 사실은 역할까지 예, 할 거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죠. 혹시 교수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어요? 그에 대해서? 네, 아니 제가 잘못... 아니, 그러면 지금 좀 요약을 해볼까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A Song For You를 통해서 김영준 PD가 경험한 한류의 현주소는 140여 개 나라에서 편지 형식으로 반응이 왔다는 것 그리고 한류에서 인기 비결은 음식보다는 오빠에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일단 판을 깔아주고 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더니 처음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커뮤니티가 생기고 정말 시리아 같은 뭐 우리가 평소에 만나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반응이 와서 그 안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한류가 또는 한국 문화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고 그 사이에 그거를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정태성 부문장님께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한류의 지금 그 어떤 확산 역할을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 PD님께서 어떤 컨텐츠의 측면에 조금 국한해서 얘기를 해주셨다면 부원장님은 물론 컨텐츠, 영화 컨텐츠라는 것도 있지만 한류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좀 더 경영자적인 관점에서 경험한 한류의 현 주소는 어떻던가요? 예, 사실 저도 뭐 20년 동안 이쪽에 몸담으면서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국 관객 입장에서 50년대, 60년대 네. 구로사와 아케라로 대표되는 일본 영화에 열광했던 전 세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넘어오면서 뭐 중국의 5세대 감독 첸카이거 장이모 감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영화에 주목하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홍콩 영화로 넘어오면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루아르 주연발 씨 그다음에 뭐 성룡 씨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가 아시아에서도 상당히 주류 문화로 되게 이동을 합니다. 네. 이동을 하면서 과연 그 시대에 이제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런 주목과 관심이 한국 문화, 한국 영화에도 한 올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갖던 시절이 되게 한 20년, 15년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국 영화, 한국 음악, 드라마, 패션, 음식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생각 못하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뭐 유럽, 미주, 심지어 남미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좀 저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이해할까라고 생각하는 회교 국가까지도 네. 번지는 거 보면은 분명 문화의 흐름 속에 지금 한류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한국 문화의 뭔가의 모멘텀은 분명 와 있다고 봐요. 와 있다고 보고 그러한 그 시발점이 어딘가로 이렇게 더듬어 보면 내수시장을 튼튼히 가진 경쟁이 치열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글로벌 시장을 갖춘 문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류 유일하게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한류 문화예요. 예, 할리우시죠. 미국. 나머지는 사실 각각의 이제 지역적인 산업 형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한류라는 이 문화 콘텐츠 이 현상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 것인가 분명 지금 얘기했던 일본, 중국, 홍콩의 그 문화는 지금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 쪽으로 많은 활동을 해요. 저희 뭐 CJ ENM 하면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약자인데 이 분야에만 저희 5천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 방송, 게임, 공연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그 사업들이 해외에서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지속시킬 수 있는 산업의 네네. 모델화 시킬 것인가 네. 이게 지금 저희들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큰 고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 콘텐츠 사업의 중심은 사람이었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 영화를 연기하는 사람 아까 이제 음식을 해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 네. 음악을 해도 가수 이렇게 네. 됐거든요. 사람 중심이 콘텐츠에 번지는 건 맞고요. 그럼 사람 중심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는 거.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일본의 유명한 감독, 중국의 아까 첸카이거 장인호 감독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주연발 씨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성룡 씨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속한 그 문화가 산업화로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되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평가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 드라마, 가수 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쪽에서 왕성하게 열렬히 환영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이어가는 방법은 뭘까? 그게 제가 제 생각에는 산업화라는 거죠. 사실은 할리우드 100년의 영화를 지금까지 끌고 가고 전 세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지속적으로 어느 양질의 콘텐츠를 전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었죠. 네네. 그렇다 그럼 저희는 과연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자 이걸 바라보고 있을 때 한류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뭘까라는 생각해 보면은 repeatable business format,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람 중심의 콘텐츠가 산업화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국내에 갖추고 있는가 거기에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미래가 있는 거고요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졌을 때 그들은 계속 갈 수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어떠신지요? 지금 글쎄 그 제가 생각할 때 방금 그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정말 가장 큰 자산이 저는 그 한국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뭐 창조 사회 이쪽에서는 어떤 감성과 창의성, 상상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는 어떤 그 창의적인 인재라는 것은 약간 그 예술 영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또는 그 삶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창의적인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이라 해서 한 2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인재 양성 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람이 어떤 산업화로 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시도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 중에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어떤 작가에 대한 저기 전체 제작비 중에 많은 작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불되는 그 제작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든지, 어떤 스타 출연료가 너무 비싸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거기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의 어떤 그 어떤 대우는 열악하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에서 물론 그 표준 계약서라든지 어떤 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지만서도 어디까지나 어떤 시장에 의거해서 어떤 산업계에 의거해서 어떤 기업과 거기 종사하는 부분 분들 이렇게 다 함께 어떻게 보면 상생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역할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 가지. 네. 말씀하시죠. 처음에 들으면은 아시아 국가, 아시아를 넘어서 한국의 문화 관련 정부 정책만큼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그 이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되게 미래를 위한 되게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영화, 드라마, 음악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사실은 한국 정부의 그 문화 정책이 다른 국가의 지금 이 모델이 되고 있다. 예, 모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태성 부부장님께서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 주제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가 도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이 얘기할 과제인데, 사실 그 방금 얘기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게 산업화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는 잘 지금 하고 있는 편인데, 관건은 이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거를 생각해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들이 겪었던 것처럼 올라갔지만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김영준 PD님은 현장에서 뛰시면서 혹시 그런 이게 위기다 내지는 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뭐 정부 얘기는 말씀하시면 지난 10년간 상당히 문광부와 여러 부분에서 문화산업 분야에 많이 투자했고 특히 교육도 많이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산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투자가 이어지느냐가 이제 주로 어떤 일정 정도의 규모를 갖고 산업으로 자리 잡느냐 아니냐인데요. 그 방법을 사실 그걸 또 정부한테 돈 대달라고 이렇게 떼쓰기가 좀 쉽지 않아요. 혹시 언어의 장벽 같은 거는 별로 많이 못 느끼세요? 아, 예. 먼저 그 앞에 걸 말씀드리면 근데 저희한테 새로운 기회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시장이 이제 글로벌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는 기업과 이 문화산업을 이끄는 방송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결합하기 힘들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결합할 수가 있거든요. 송포유 같은 것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LG전자의 그 제품이 방송 중에 국내법상으로는 못 나오는데 이게 해외 버전에만 나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그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된 그게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 똑같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문화 사업하고 적절하게 결합을 시키느냐가 산업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언어의 장벽에서는 굉장히 제가 놀랬던 게 저희가 처음에 이 공지를 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그럼 우리가 베트남어로 사연을 보내면 베트남어 번역가를 따로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얼마 안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국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한국어 아니면 영어로 보냅니다. 자기 모국어로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이것이 약간 디지털로 글로벌화된 전 세계 10대들의 좀 공통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굳이 언어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지 않고 내가 이거를 좋아하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싶으면 또 배울 수 있는 길이 인터넷에 얼마든지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다 K-POP 팬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네네. 그리고 그게 안 될 땐 그냥 내 국적에 관계없이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K-POP에 좀 관련된 얘기라면 예. 이만현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한국어를 배워보셨잖아요. 네.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아시죠? 아, 예,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영어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도 아시잖아요. 네. 직접 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저희도 어렵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K-POP에 국한하지 않으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도 식견이 있으시니까 그런 네. 것들이 세계화되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언어의 네. 장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언어의 장벽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저는 오히려 지금 한류는 여기까지는 대단히 크게 성공했죠. 근데 향후에 그런 한국 문화, 한국의 그 문화적인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전통했던 생각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 조그만 마을 가면은 어떤 아저씨는 아니면 아줌마는 자기는 뭐 아프리카에 간디 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자기 아프리카에 세종대왕 하겠다고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간디처럼은 세계 공동의 문화재처럼 소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디는 통용이 되지만 네. 세종대왕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영어 소개하는 자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다산 정약용을 좀 연구했고 대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만은 해외도 소개도 되지 않고 근데 그때 와서 그때 무슨 남이 있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 나라의 그런 입국이 위해서는 우리는 다산, 나는 뭐 베네수엘라에 다산하겠다 그런 때에 오면은 그거 진짜 뭐 한류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지평을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저희들도 네.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국인이 네. 모르는 한국 네. 문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 한류의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 또는 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막 발벗고 나서서 또는 네. 이제 뭐 막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한류를 어떻게 살리자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조금 이례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교수님의 책에 보면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앞으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네. 인도네시아나 네. 네팔이나 몽고나 이런 나라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잘 해야 된다. 아, 여러 네.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재계와 그다음에 네. 또 문화계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네. 의논하는 이거는 굉장히 네. 바람직한 모델인가요? 아, 네. 뭐 바람직하지만은 앞으로 아마 한류 자체는 약간 윤리적인 뭐 도덕적인 그런 컨텐츠 좀 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뭐 사실 한국이 벌써 하고 있어요. 뭐 많은 젊은 청소년들은 한국 사람들은 해외 가서 해외 뭐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무슨 선교사도 있고 그 위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자체는 한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사실 우리 좀 높이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옛날 뭐 원래 미국에서 왔지만은 옛날 뭐 미국 뭐 60년대나 그 피스코어 있었잖아요. 그 해외 봉사이나 그 사실 미국의 문화에 성공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피스코어에 동원해서 미국 그 문화에 접근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 오히려 한국이 큰 효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이상 신념을 위해서 하는 한국 사람의 모습은 한류 일부 대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단 K-POP뿐만이 아니라 네. 당연히 K-POP이 좋아요. 좋지만은 네, 앞으로도 좀 폭 높게 그런 의미에서 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엔터테인먼트 네, 미디어 콘텐츠를 넘어서 네. 그 자체 문화의 어떤 격을 네. 올리는 차원에서도 그 문화가 알려지고 홍보가 돼야 그래야 진정하게 이제 그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팝콘 보면서 보는 영화도 있잖아요 재밌게 네. 하지만은 어떤 영화를 보고 되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다시 보고 네. 싶은 영화도 있듯이 아, 같은 네. 영화라도 컨텐츠의 그 생명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드라마도 뭐 여러 가지로 패밀리 밸류라든가 여러 가지 네, 맞고 그렇죠. 음악도 좋고 영화도 재밌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의 단계로 가야 되는 시기가 분명 올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거를 잘 넘어가는 단계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고 각각의 뛰는 기업들이 그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트렌드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혹시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사실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아간 논의가 회사 내부에서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부모님께서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시간 관계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화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거는 되게 글로벌한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다음 단계는. 그거가 유통이 되기 힘든 지역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그 영화를 유통하고 알리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극장이나 디지털 유통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는 아예 그 나라 영화를 만들어요. 저게. 그래서 만들어서 한국의 콘텐츠의 경쟁력, 사람,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그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단계도 아주 기초적인 단계서부터 되게 고난이적인 네네. 단계까지 이렇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뭐 영화 관련해서는 한국 영화 수출하는 것도 하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유통하는 거를 뭐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저희 직원이 직접 뛰면서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러면은 현지 영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올해 뭐 설국열차도 만들고 중국 시장 타겟으로 이별계약 만들어서 큰 성공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생긴 산업적 어떤 경험 그 다음에 경쟁력 인프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단계로 가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분 남았거든요. 벌써 거의 다 끝이 났는데 혹시 간단하게 한 1, 2분 이상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덧붙이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꼭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분 패널 중에? 뭐 제 경우는 사실은 한류 좀 매운 거 다 못 먹고 K-POP을 잘 모르고 사실은 뭐 원래는 거저문학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와 있는 이유 있어요. 그거는 김치 좋아서 온 거 아니고 한국의 그런 뛰어난 전통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한국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500년을 그 평화로운 그런 그 나라를 운영했고 대단한 그런 노하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국의 위대한 전통 다시 발견해서 현대사회에 맞춰서 다시 소개하면은 그거는 바로 미래의 그런 한류 하나 전망 그 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예.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말씀드리면 독일의 한 소녀가 얼마 전에 소설을 냈어요. 네. 저희 그 원하는 소녀인데 주인공이 그 2PM의 준호를 모티브로 해서 쓴 독일어로 쓴 소설을 하드커버 소설로 출간을 해서 아마존에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 있는 그 한류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문화, 한국 문화 이런 게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의 머릿속에는 독일의 소녀가 한국 연예인을 대상으로 소설을 쓸 수도 있고 결국 뭐냐면 문화라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누구한테 인스퍼레이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존에 생각했던 문화의 전략과 비즈니스 이런 것도 좋지만 굉장히 그런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 한번 이 현상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실장님 덧붙이시겠습니까? 저는 뭐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 한 가지 제가 아마 그런 그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극장에 가서 영화 다 보시고 나면 문화체육 관광부라는 그 타이틀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에 여기 와서 왜 문화체육 관광부가 저기 들어갔지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30년 전에 문화공부부 시절에 대한뉴스 할 때는 항상 문화공부부가 그랬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문화체육 관광부가 대부분 영화에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그 산업화 쪽으로 가면서 정부의 어떤 역할 중에 저희가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펀드 중에 작년 제작에 한 한국 영화의 50% 이상이 어떤 그 펀드를 통해서 그 자금 조달이 됐기 때문에 보면은 나중에 그 크레딧 거기에 문화체육 관광부라는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물론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 아까 한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뭐 세종악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서도 정부는 어디까지나 어떤 그 발벗고 나서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떤 조용한 그 지원자로서 역할을 머물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4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네 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긴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깊은 얘기들. 이제 여러분들께도 한류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게 한국의 핵심은 인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더 많은 인재시잖아요. 그래서 한류를 확산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실제로 나서서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비단 정부, 기업, 또 어떤 방송국 이런 사람들만의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걸 고민해보고 실제로 한국의 문화가 가진 가치를 세계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거기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류 그리고 한국 문화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